상당히 부끄럽습니다. 예, 저 그리고 좀 부드럽게 진행이 안 되더라도 양해 바라고요. 예,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예, 저기 먼저 그 헤럴드 미디어 측에서 저한테 뭐 이렇게 이야기할 거리를 몇 가지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처음으로 뭐 대중의 마음을 움직이는 디자인 그 특성과 성공의 비결. 예, 제 비결을 살짝 공개를 해드릴게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고 있는가, 예, 그걸 알려드릴 텐데요. 저는 보통 이렇게 아티스트라고들 말씀하시는 분들하고는 조금 약간 다를 수도 있는데, 저는 디자이너로서의 색깔이 전혀 없습니다. 그게 특징이 될 수도 있을 텐데, 그 좀 많이 다른 색깔들의 디자인들을 해왔어요. 캐릭터들을. 그 캐릭터 디자인이라는 게 항상 클라이언트들께서 요구하시는 게 처음 보는 걸 요구하세요. 처음 보는 거, 한 번도 본 적 없는 거 좋아. 근데 뒤에 하나를 더 붙여요. 친근해야 된다. 이거는 삼각형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서 동그라미를 달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 내 색깔 가지고 있으면 이거 안 되겠다라는 판단을 하게 됐어요. 철저하게 의뢰자의 생각을 읽고 그 의뢰자의 마음에 드는 의뢰자가 말하는 모든 걸 받아들여서 만드는 게 제 디자인의 노하우라고 말씀드리면 노하우일 것 같아요. 네. 네, 무색이죠. 저는 색깔이 없어요. 그래서 옷도 일부러 오늘 흰색 입고 왔어요. 예,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약간 공개를 할 수가 없는, 아직까지는 공개를 할 수 없는 단계라 약 1년 전 걸 그냥 현재라고, 예, 말씀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 작년에 TV를 통해서 보셨을 텐데 그 한예슬 씨와 같이 광고 모델을 했던 휘센 로봇, 아, 휘센 에어컨 로봇을 제가 디자인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아트토이가 나오는데 이 두 개의 캐릭터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먼저 보시고 과거에 궁금해하시는 뽀로로가 어떻게 탄생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이 있을까봐, 예. 개인적으로 이 광고 나오고 나서 평창이 올림픽을 개최한 거에 대해서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네, 시간이 별로 주어진 게 없어서 영상은 긴데, 예, 요건 여기까지만. 네, 처음에 그 광고주께서 의뢰를 하셨을 때 그 아시모 사진을 한 장을 들고 오셨어요. 아시모 아시죠? 혼다에서 개발한 세계 최초의 이족 보행 로봇 시리즈 중에 마지막 버전일 겁니다, 얘가 아마. 근데 이걸 가지고 오셔서 우리가 에어컨 광고에 휘센 같은 움직이는 로봇을 만들고 싶다. 근데 캐릭터라고 생각하지 말고 진짜 로봇을 만들어라 라고 하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의뢰가 굉장히 저보고 로봇 공학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저는 껍데기만 만들지만. 그래서 이제 조금씩 변화를 주기 시작했는데 이 정도 변화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거였죠. 아시모 같은 로봇을 달라고 하면서 전혀 본 적 없는 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삼각형을 요구하면서 동그라미를 달라고 한다. 그게 클라이언트들이더라고요. 항상 그 클라이언트가 말하는 애매모호한 상태에서 그 클라이언트가 저 사람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제가 먼저 알아야 되기에 계속 물어봅니다. 뭘 원하는 거예요, 그대가? 레퍼런스를 달라, 이야기를 달라. 이야기를 달라고 해요, 저는. 당신이 생각하는 이야기. 얘가 뭘 했으면 좋겠고, 뭐 어떤 말을 했으면 좋겠고, 행동은 뭐 귀여워야 되느냐, 과격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형태가 조금씩 조금씩 지금의 휘센에 가까워지고 있죠. 예. 예, 머리 모양도 뭐 좀 다른 방향도 생각해보고 뭐 그런 식으로 가다가 좀 이렇게 이상한 게 하나 튀어나왔어요. 몸이 이렇게 종을 뒤집어 놓은 것 같은 그런 형태가 하나가 나왔는데 여기서 오케이 사인을 받았습니다. 가자. 네, 이게 이 스케치가 제가 최종 아웃풋으로 제시하는 예, 부끄럽습니다.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저는 이렇게 그립니다. 되게 제가 학교 다닐 때 도대체 디자이너들은 그림을 어떻게 그릴까가 되게 궁금했거든요.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일단 제 그림으로 채워서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넘겼고 네, 표정에 대한 생각들 뭐 생각을 했고 예, 이게 이제 3D로 완성된 최종 아웃풋입니다. 그래서 이제 애니메이션은 그 네, 대표님이 물론 굉장히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지만 이 단계에서 넘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붙어서 이제 뼈를 심고 움직이고 렌더링을 하고 여러 과정을 거친 다음에 아까 같은 최종 결과물 영상이 나오게 됩니다. 네, 조금 특이한 일을 하나 했었는데 어느 분께서 한국에도 제대로 된 아트토이를 하나 만들어 보고 싶다. 그러니까 무색, 아무것도 색깔이 없는 그 위에다 뭔가를 막 표현할 수 있는 예, 저런 거 예,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해본 적 없는데요. 그랬더니 왠지 당신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한번 해보자 라고 하셔서 예, 그 회사 업무에 딴짓을 좀 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제 아이디어 스케치들을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일단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동글동글한 형태에 귀여웠으면 좋겠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벗은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벗겨달라고 하더라고요. 벗겨달라. 그래서 벗겼습니다. 싹 다. 네, 보시면 저 왼쪽 상단에 보시면 그 중요 부위가 다른 걸 아실 거예요. 네, 실제로 저렇게 제작이 됐어요. 지금 저게 제가 제시한 컨셉이었고요. 실제로 제작이 됐고 야하면 안 되고 벗대 야하지 말고 귀여워야 한다. 애매하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디어들을 정리해서 제시를 했고요. 이게 최종 아웃풋입니다. 제가 제시한. 예, 남자애는 남자애답죠. 예, 그리고 여자는 여자답습니다. 네. 네. 지금 홍대에 가시면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아트토이가 지금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들처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생각을 유저가 직접 그 위에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이제 캔버스 하나를 주는 거예요. 형태가 갖추어진 캔버스 하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디자인도 해보니까 상당히 재밌더라고요. 저는 좀 그 뭐라 그러지? 재밌는 게 있으면 찾아가서 합니다. 이 회사를 접더라도. 재밌는 게 있으면 찾아가서 해보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그런 뭐 약간 무모하기도 하고 도전적이기도 하고 약간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과거에는 뭘 했나 예,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림이 나올 텐데요. 예, 제가 지난 한 10년 정도에 했던 프로젝트들의 그림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아는 게 몇 가지나 있으실진 모르겠지만 예, 일단 시간이 허락하는 한 예, 말씀드리고 예, 물러나겠습니다. 제가 처음 그 맨 처음 제가 원래는 전공이 제품 디자인을 전공했습니다. 제품 디자인을 전공했는데 그 학과에서는 조금 특이하게도 애니메이션으로 가겠다라고 결정을 했어요. 왜 저도 왜 그때 그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재밌고 해보고 싶었어요. 아, 내가 만든 거 나와서 움직이면 정말 재밌겠다.
저만한 재미가 딴 데서 찾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그냥 몇 개의 회사를 이렇게 이렇게 죄송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 뽀로로를 장작한 오콘으로 입사를 하게 됐어요. 네, 잘 아시는 뽀로로. 되게 조용하시고 무료하실 텐데 뽀로로 오프닝이라도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혹시 뽀로로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외국에서 오셨거나 아니면 뭐 애가 이제 다 커서 이렇게 뭐 성장 과정을 다 거쳐서 뽀로로를 안 보는 자세를 가지신 분들은 뽀로로를 못 보셨을 것 같아서 짧게나마 오프닝만 준비했습니다. 예, 감상하시죠. 노래를 아시는 분은 따라 부르셔도 돼요. 뽀로로가 첫 방송이 나갔을 때 저 화장실 가서 울었습니다. 얼마나 기쁘던지. 네, 여기서 끊겠습니다. 사실 뽀로로를 처음 디자인을 시작했을 때 뽀로로가 지금처럼 이런 이걸 뭐라고 그래 신드롬이라고들 하시는데 이렇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었고요. 그리고 저는 그 당시에 완전 신입 디자이너였어요. 그러니까 제품 디자인을 전공하고 캐릭터를 배우러 갔어요. 그 회사에 오폰이라는 회사에 배우러 갔는데 우연하게 이 프로젝트에 참가하게 되고 캐릭터를 배우면서 만든 거예요. 세 명의 디자이너가 이제 실력 있는 두 명의 디자이너가 있었고 제가 같이 했었는데 스펙상으로는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상대였어요. 라이트급 선수가 헤비급 선수랑 같이 매치를 하는 거랑 같은 정도로 굉장하신 분들이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이 정도 프로젝트 하나 내가 완성시켜서 내 거 만들면 내 인생이 뭔가 좀 달라질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 프로젝트가 방금 그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깁니다. 이게 한번 시작하면 뭐 패션 같은 경우는 뭐 1년에 두 단계로 끊어서 이렇게 가더라고요. 친구들 보니까. 근데 애니메이션은 일단 프로젝트가 하나 시작되면 뭐 5년, 6년, 뽀로로 같은 경우는 첫 방송 나갈 때까지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라톤이에요. 단거리가 아니라. 그래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예, 애니메이션 쪽 분들인데 일단 이렇게 길게 가다 보면 많이 지쳐요. 근데 나름 재밌게 살았던 게 뽀로로를 만들던 2002년 그 해에 우리나라에 대단한 사건이 있었죠. 예,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뽀로로는 월드컵을 보면서 만들었습니다. 예, 그러면 뽀로로를 월드컵을 보면서 만든 스케치들을 보여드릴게요. 네,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제가 뽀로로 시즌 1, 시즌 2에 들어가는 모든 캐릭터와 배경과 소품을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신입 디자이너가 미술 감독이 된 거죠. 영유아물이지만 회사에서 처음 입사할 때 물어보더라고요. 넌 뭐가 되고 싶니? 전 미술 감독이 되고 싶어요. 그랬더니 정말 1년 뒤에 미술 감독이 됐어요. 되게 부끄럽더라고요. 예. 뭐 처음에 이제 이런 의뢰가 왔죠. 펭귄이 나오는 애니메이션을 만들겠다. 근데 개구장이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막 와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세모를 갖고 싶은데 동그라미를 주세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캐릭터를 달라. 근데 친근감이 있어야 한다. 어려워요.
한 번도 디자인이 쉬웠던 적이 없어요. 아마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디자인은 한 번도 전 쉬웠던 적이 없어요. 예, 좀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 해도 되지만, 되는지 모르겠지만 머리 뽀개집니다. 예. 네, 여기쯤부터 뭔가 뽀로로 비슷하게 생긴 애가, 예, 뭔가 비슷한데요? 아니죠. 뭔가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뽀로로를 이제 직업을 넣어주기 시작했어요. 얘 그냥 펭귄을 만드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구조대도 시켜보고, 뭐 아이스하키 선수도 시켜보고, 뭐 여러 가지를 하다가 이제 하늘을 나는 이야기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이제 첨가가 되면서, 네, 스노보드도 타고 하늘도 날고 싶고, 얘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에 대한 얘 생각들을 적어놓은 거예요. 제 습관인데 그림 그리면서 옆에다가 뭘 막 적어요. 이렇게 혼자서 막 적는데,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약간 정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뽀로로가 여기까지 오는데 1년 걸렸어요. 좀 제가 느긋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루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스케치를 던져요. 저 일주일에 한 번씩 큰 회의실을 도배할 만큼 세 명의 디자이너가 아이디어들을 던지는데, 거기서 이제 나름 고르고 고른 겁니다. 네, 지금과는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뽀로로에 근접해 있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안들을 이제 만들어 놓고, 저희가 실제 이 애니메이션을 볼 유저들을 찾아갑니다. 유치원에. 이 그림 다섯 장을 들고 유치원을 몇 군데를 이렇게 회사 직원들이랑 같이 돌았어요. 정말 그 통제 불가능 상태에 다섯 살, 여섯 살, 제 아들이 다섯 살이에요. 통제가 안 돼요. 통제 불가능 개구장이 다섯 살, 여섯 살짜리 애들을 앞에 두고 펭귄 그림을 딱 꺼내는 순간 어떤 반응이 있었겠어요? 그냥 딱 한 가지예요. 와! 그러면서 스티커를 주니까 그냥 자기 좋아하는 거에다가 막 붙이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리서치를 했는데, 사실 지금의 뽀로로가 아닌 다른, 예, 형태의 펭귄이 제일 최다 득표를 했어요. 예.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뽀로로를, 아, 어른의 계산으로 아이들의 감성을 이해하고 아이들이 어떤 형태를 좋아하는구나. 그러면은 우리 어차피 애니메이션은 머천다이징을 하고 마케팅을 하고 상품을 팔아야 되니까 팔릴 만한 걸 고른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뽀로로가 탄생을 했습니다. 네. 지금 애들한테는 뭐 거의 신이 됐죠. 네. 1분 남았답니다. 네. 그럼 타임오프를 해서, 예. 예, 그 뽀로로가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제가 그 지금 학생분들도 계실 텐데, 앞으로 어떤 디자인을 하고 싶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헤럴드 쪽에서 앞으로 어떤 디자인을 할 거냐. 예, 저는 제가 하는 일을 평생 즐겁게 했으면 좋겠고요. 즐겁게 괜히 다른 거 엉뚱하게 사업 이런 거 건드려서, 예, 이상하게 되고 싶지 않고, 그리고 제가 만드는 것들을 많은 분들이 보시고 행복해 했으면 좋겠다. 예,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뽀로로를 사랑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예, 예, 요즘 들어 뽀로로가 저한테 효자 노릇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